샬롬 허니엘상의 진원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켜는 이유는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나 하고 왔어요. 어떤 강의였냐면, 수상한 거리에서 주관하는 예배자들의 여행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삶의 강의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로 첫 강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되게 많이 설렜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해서 오늘 하고 왔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그 예배자들의 여행 그 모습 한번 보고 오실까요? 물고기가 물이 없이는 살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내 맘은 바라 그대 조금씩 안 된다 내 맘은 빈 곳이 그대 조금씩 안 된다 허니엘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진원 전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어릴 때부터 하게 될 텐데요. 짧게 할까요? 길게 할까요? 길게요.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꾸었던 꿈이 바로 백상군이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께 제가 과제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저 엄마 저 언제부터 목사님 되고 싶어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제가 뭐 신방을 따라갔는데 그런 신방 가운데서 엄청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오 나도 아빠 같은 목사님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방이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막 음료도 갖다 드리고 월권도 갖다 드리고 막 이런 모습 제가 옆에서 다 봤나 봐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나 목전받는 게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회하는 게 저도 목사님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왜 이 목사님 꿈을 놓지 않았나 봤더니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관종이 되었나봐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막 교회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니까 교회 어른분들이 그때부터 저를 예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형제예요, 사형제.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되게 저는 어떻게든 그 사랑을 갈취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은 항상 식당에 가시면 한 네다섯 분이 이제 막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그 네다섯 분들한테 인사를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꼭 한 명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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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하면서 어떻게든 칭찬을 한번 더 받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부모님께서 저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희를 수련회에 보내기로 하셨어요. 정말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았어요. 매일매일 찬양을 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내 마음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3월 모의고사를 봤어요. 봤는데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 5, 6, 5, 6, 5, 6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입시 상담을 해요. 그래서 지도가 너 어디 학교 가고 싶어? 이러면서 선생님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그 밑에 다니는 대학교를 보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잘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외로운 데를 극복해 나가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극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정말로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들을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입니다. 저는 생긴 거는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학교에서 그런 노래를 많이 받아요. 막 어렸을 때부터 맨날 놀고 다녔을 것 같다고. 저는 의외로 신앙이 울타리 아니라도 잘 자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선천적으로 게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유튜버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작년 2월까지만 해도 저는 유튜브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나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지? 나도 왜 아무것도 모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도 한번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는지 한번 나도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팀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요. 그 1부터 20위까지 내 것도 다 찾아보고요. 아, 그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유튜브를 열심히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유튜브에서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됐어요. 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청소년 친구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아, 기독교적 영향 조금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막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되게 됐어요. 아, 내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기독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의 일상들을 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반년 동안 준비를 하고 제가 올해 2월 말부터 지금 허니의 일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월달쯤 한 가지 생깁니다. 구독자가 급증하는 일을 일어나게 돼요. 혹시 아시나요? 전도사의 하루라는 제 주일부 브이로그 영상이 확 뜨게 된 거예요. 과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심을 얻게 된 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했다고? 아니요,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행복함이 얼마 가지 않더라고요. 그 행복함이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나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더럽혀지면 어떡하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또 하나님 욕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제가 유튜브에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올라왔잖아요. 겨우 올라왔는데 삭제하고 싶더라고요. 여기는 다 탈퇴하고 없던 일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왜 내가 자격도 없는 내가 괜히 이런 걸 시작해서 왜 자격도 없는 내가 이런 큰 일을 괜히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이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 걸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진호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고 내가 너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언제나 너의 그늘이 되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네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영혼이 다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에 저는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젠가 만나뵐 그때 하나님 아 부끄러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가 정말로 많은 힘을 얻었던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저 혼자 부른 거 말고 다 같이 크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
되게 정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거기 있는 시간 동안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방중 내부 사역을 처음이 바로 오늘 이거였는데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말도 많이 더듬고 목 상태도 아직 별로 안 좋아서 되게 죄송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고 오늘 만난 분들 너무 반갑고요. 다른 분들도 꼭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과 더 하고 싶어요. 그럼 안녕.